되는데 일단은 물어보자. 발열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발열관이란 건 뭐냐면 이런 그 여관 같은 유숙소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건축물인데 저 발열관은 발열 사람들이 건축했을까? 당나라가 건축했을까? 어? 이게 봐라. 이게 얼마나 웃긴가. 여러분 앞마당에 와서 내가 집 지으면 되냐? 여러분 앞마당에다가 내가 집 지으면 돼? 안 돼? 어? 그러면 저 산동반도가 발해 땅이요? 당나라 땅이요? 당나라 땅에다가 발해 가서 지으면 돼? 안 돼? 그 뭐가 그게 어렵냐 이 말이야. 그 대답 못했게. 이게 맨날 외워서 그렇다니까. 외우면 머리 썩어. 응? 이해해라. 이해. 항상 상황 이해. 그러니까 발해 산동반도 지역에 당나라 산동반도 지역에 당나라 사람들이 발해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그런 걸 마련하는 거야. 응? 그래서 뭐 여기 와서 머무르면서 장사도 하고 물건도 수집하고. 왜냐면 1박 2일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산동반도에 머물면서 여러 특산물들을 갖다가 매입을 해서 발효로 갖고 와야지. 그러잖아?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발효관이 설치됐다고 하는 것은 당과 발효가 이렇게 활발하게 무역관계 이루어졌다. 그럼 이제 무역에서는 수입품과 수출품이 있게 마련인데 여기서 하나에 딱 정리하자. 우리나라 역대 모든 왕조 수입품은 신경 안 써도 돼. 왜? 다 똑같아. 당나라 비단, 서적. 응? 어. 우리 왕조가 당나라에다가 당 혹은 중국 역대 왕조에다가 수출한 것만 구분하면 돼. 알았죠? 그러면 발해가 당나라에다가 수출한 건 뭐냐? 수출품은 바로 뭐 있어? 자기, 석등, 뭐지, 불상, 또 말, 이런 등을 갖다가 수출했다. 자, 그런 정도 선에서 여러분에게 좀 볼 수 있겠다, 이 말에. 이렇게? 다음, 이제 여러분이 사회로 갑니다. 책을 보는 친구들은 사회, 여러분이 241쪽을 보면 됩니다. 241쪽. 사실 사회는 아까 다 했어요. 했는데 확인학습.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걸로 끝냅니다. 발해의 사회 계층에서 우리가 사회하면 지배층, 피지배층 이런 문제 걸라. 지배층, 피지배층. 발해의 지배층들은 주로 말갈이냐 고구려이냐 얘기 안 하겠습니다. 피지배층 주로 말갈이냐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외우는 친구들은 썩는다 그랬지 머리. 자, 여기 잘 들어야 돼. 말갈인 중에서 지배층이 배출되는 경우가 있다. 알았죠? 그 좀 알아야 돼. 피지배층은 주로 말갈이냐. 말갈이인데 이 말갈인 중에서도 지배층 이 지배층이 배출되는 경우도